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감가수정이죠. 자, 원가법에서는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난 다음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죠. 여기 의의를 보게 되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를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적산 가액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구해서 여기서 이거를 빼서 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조달 원가까지는 구했단 얘기죠. 예,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이론에서는 얘가 더 중요해요. 감가 수정이. 예, 그래서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 하는 거. 즉, 감가액을 구하는 게 감가수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가수정을 할 때, 감가 요인으로는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를 반영을 해서 감가액을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감가 요인에서 물리적 감가하고 관련이 있는 게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게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것이 이게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감가 요인에 관련된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가액을 구하는 거를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법에 별표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방법이 내용 연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 감가법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가 수정 방법으로는 내용연수법, 관찰 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예, 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법 안에 가게 되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다. 이렇게도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연수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액법은요, 다른 말로 균등상각법, 그 다음에 직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체감상각법 또는 잔고점감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계산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 이론하면서 다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방법이에요. 매년의 감가액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었을 때 매년의 감가액이 500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면은 2년 차도 역시 500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3년 차도 역시 500. 이렇게 매년의 감가액이 균등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감가 누계액이 1년 차는 500이지만 2년 차는 1000만 원, 3년 차는 1500. 즉,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직선법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률법은 체감상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로 건물 등과 같은 상각자산에 쓰고요. 이거는 기계류 등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폰이라든가 이런 데 쓰기에 적합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차도 신차를 출고를 하게 되면 바로 중고 처리가 되면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계속 쏟아지니까. 그래서 초기에 감가액을 크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을 때 정률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률법에서는 체감상각이니까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예, 상각률은 일정하지만 여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고 여기는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한 거예요. 대신에 감가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상각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셔야겠고요. 이 방법 중에서 외부에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외부에 투자 운용해서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상환기금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환기금법은요, 정액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감가액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러면 상환기금법도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해요. 일정한데,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정액법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얘는 3년이 돼봐야 900인데,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거는 매년 회수되는 애들을 외부에 투자 운용해서 발생한
이자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가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이나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정액법보다는 작아요. 그 작은 거를 뭐로 채워주냐면 이자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관찰감가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정액법에 의해서 매년의 감가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균등하게 감가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죠? 초기에는 감가액이 적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액이 점점 커질 수가 있죠. 그거를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계산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거를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의 능력에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인 방법이다. 평가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분해법은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얘기해서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치유가 가능한 감가와 치유가 불능인 감가, 치유가 가능한 감가와 치유가 불능인 감가,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대로 감가액을 산정해서 이거를 합산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분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얘도 감가 수정 방법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론으로 낼 때는 기본적인 성격성도만 내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70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의 비교가 있어요. 예, 그것도 별표하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론에 대한 거. 계산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할 때 또는 문제를 풀 때 다 다뤄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핵심 요약에 대한 거를 정리하니까. 그래서 감가 수정이 있고요. 기업 회계상의 감가 상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는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여기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서 여기서 감가액을 반영을 해서 여기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를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한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는 현실에 맞는 감가액을 산정하니까 여기는 관찰 감가를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죠. 장부상의 가치만 구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몇 년 경과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잔존 내용연수가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가치가. 근데 여기는 경과연수를 중시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감가를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다 고려하지만 여기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밖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포인트 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론으로 낼 때 예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론에서는 얘가 한 두 번 이렇게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요 기본적인 성격만 물어봤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이론을 내면은 여기서 나오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정도는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법에서 임대료를 이제 구하는 게 적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산법에서는 기억을 하실 게 여기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임료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기초가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했을 때 기대율이 10%라고 그러면 요것을 계산하면 1억 나오겠죠. 그런데 이 1억이라는 수익을 나오기 위해서 경비가 한 2천이 발생하니까 두 개 합쳐서 1억 2천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은 그러면 8천밖에 안 나오면은 이율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산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순임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원가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 알아둬야 될 거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이죠. 예,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예, 계산에 대한 거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가 기준법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도 이제 의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의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니까. 예,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일단은 얘는 가장 현실적이죠.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토대로 하니까 가장 실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경기가 이제 호불항이 너를 뛰게 되면은 이 방식을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6개월 전에는 경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지금은 경기가 훅 꺼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른 모든 방법보다는 그래도 가장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토대로 구하기 때문에 실증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교 방식에서는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거래 사례 채택이에요. 사례 자료를. 자, 얘는 여기가 중심이 되는데 거래 사례 자료의 채택에 대해서는 172페이지에 있죠. 제일 먼저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례하고 대상 부동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평가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지 못하면 유사 동일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해서 지역 요인의 격차가 있으면 비교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물적인 유사성이에요. 물건이 이제 규모라든가 뭐 용도, 지목 이런 것들이 똑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비슷한 게 뭐 옆집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 시점의 가격하고 기준 시점의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점의 가격을 기준점의 가격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우리가 시점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꼭 알아야 돼요. 거래 시점의 파악이 곤란한 사례는 채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수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례를 수집하더라도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네 가지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는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선택이라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이론으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을 할 때 요게 사례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 작업을 해서 수정이 들어갈 때는 항상 기준이 사례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분자가 대상 부동산일 때 얘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사례가 분모로 들어와요. 기준은 다 100을 놓고요. 예, 거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다?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서 보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정 보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정 보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대체해요.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에 가게 되면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해당 주거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만약에 4%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항상 여기가 거래 시점이에요. 여기가 기준 시점이고, 그러면 얘들도 기준은 다 100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4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04 하면은 1.04. 5%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05. 예, 요런 식으로 수정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시점 수정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가 변동률이라고 주어지니까 그게 시점 수정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정상화하면 되겠고요. 끝으로 하는 게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산을 들어갈 때 지역 요인 비교를 갔을 때 인근 지역에서 구한 사례 이렇게 나오면 걔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개별 요인 비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해도 개별 요인을 비교는 해줘야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둘 다 100을 놓고 사례 부동산에 속한 이 사례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이 만약에 획지 조건이 5% 우세하다 그러면 플러스 5, 5% 열세하면 마이너스 5, 대상 부동산이 가로 조건이 5% 우세하다면 플러스 5, 열세하다면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율로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해서 보정을 통해서 가액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 실제 예가 17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개별 요인 비교에 관한 부분에 예가 나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가로의 폭이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면 100분의 105. 예, 우세하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3% 열세 그러면 100에서 3을 빼니까 100분의 97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절차가 똑같아요. 임대료를 구하냐 가액을 구하냐의 차이점이니까 그런 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속하는데 여기 또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비교 표준지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일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하죠. 예, 그 다음에 공시가 기준법에서는 사정 보정 작업은 안 해요. 여기는 생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시점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수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로 대체하냐면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7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시점 수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가 변동률로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데 통상 이게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 그러면 지역 요인도 생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요인만 비교할 때 획지 조건이 우세하냐 열세하냐 그걸 가지고 보정하시면 되겠고, 끝으로 공시가 기준법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사가 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다시 수정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1.5가 나왔다는 얘기는 100분의 150이라고 그래서 1.5만큼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나온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1.5라고 나와 있으면 마지막에 얘까지를 예, 반영해서 우리가 가격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공시가 기준법에 관한 거니까 순서 여기 사정보정 안 들어간다는 거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고 인근적에 소재하면 지역요인 비교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있으면 얘까지 반영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예, 이런 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을 가게 돼서 소득접근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수익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두 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주로 구하는 게 무슨 법을 쓰냐면 예, 직접환원법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직접환원법이라는 건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 있죠. 얘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에서 보면 직접환원법이라고 예 옆에 이제 보면 나와 있죠. 예, 그 직접환원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죠. 예, 순영업소득을 적정한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익가액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수익을 도출할 때는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가유순 아시죠? 예, 그거를 대입을 해서 순수익을 구하고 환원율은 제시해주면서 구하라. 이렇게 주는 경우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예,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의 요건인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얘네들은 비례관계지만 얘네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가액은 작아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순수익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수익은 무슨 수익이냐면 연간 수익이에요. 1년 동안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이고요. 그리고 최유 이용 상태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되고 1년 동안 1년의 임대차 계획을 통해서 1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이 돼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반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직접환원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환원율이. 예. 그래서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주는데 환원율은 소득을 가치로 환원해주는, 바꿔주는 이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예, 순수익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부동산 가치가 10억일 때 얘가 10%란 얘기는 이게 1억이란 얘기죠. 그죠? 10억에 대한 1억이면 10%죠. 2억이면 2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나는 게 환원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구성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본 회수율은 감가 상각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자본 수익률은요.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수익률인데 은행에서 제시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위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부동산 투자했을 때 투자 자본에 대한 대가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위험이 커지게 되면 환원율이 커지게 돼 있어요. 환원율이 커지게 되면 수익 가액이 작아지는 구조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환원율은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부동산 가치에다가 순수익을 곱하면은 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가치에다가 환원율을 곱해서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이걸 나눠서 계산하는 개념이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환원율이라는 건요. 지역에 따라 틀리고요. 물건에 따라서도 환원율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역에 따라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는 달라질 거고요.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 환원율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풀어봤던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동형모의고사를 할 때 이 문제도 다시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환원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178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이론으로 나올 때는요. 이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조성법, 예,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 그 다음에 에르도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글자를 따면 시조 투일부다라고 해서 제목만 물어보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시험에서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제목만. 근데 최근에 시험상에서는 밑에 거 세 가지만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투자결합법 안에 가게 되면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죠.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수익률을 구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익률 계산하는 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수정 보완한 게 에르도법이에요. 예, 에르도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영업소득세율을 반영을 못해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인용이 된 거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에르도법에서는 수익률을 산정할 때 환원율을 구성할 때 최초에 내가 투자한 지분, 그 다음에 보유기간 중에 지분이 증가했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보유기간 중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을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거를 감안해서 환원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게 에르도법인데 세전을 기준하니까 영업소득세율은 반영을 못한다는 거 예,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부채감당법이라고 계산 논리로도 나온 건데요. 유일하게 얘만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은 구성이 어떻게 된다냐면 부대상이라고 했어요.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예, 곱하기 저당상수 예, 그래서 우리가 부대에 가면은 상사가 있다 그래서 상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요거는 계산 요건으로 한 두 번 인용이 된 건데요. 포인트는 부채 감당률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 식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그죠? 예, 근데 그 계산에 대한 것이 또 이렇게 확 구별이 안 되면, 아,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계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계산은 과감하게 버리고 예, 이론을 가지고 대입하는 것도 오히려 시간 조율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70문제 갖고 푸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대신에 구하는 방법에 얘네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예,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환원 방법이라고 해서 이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도 원래는 여기 있는 이제 수익 방식에서는 3요소 중에 하나예요.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세 가지인데 얘네는 시험상에서 거의 잘 인용이 안 돼요. 33회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밖에는 출제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예, 큰 비중은 두지 않으셔도 되더라. 그래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직접 환원법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비교가 있는데 자, 거기 직접 환원법에 기억하실 거는 여기도 시험상에서 인용은 안 됐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예, 거기 보면 첫 번째 칸에 저당 조건이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직접 환원법은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융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 조건을 반영을 안 해요.
그런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서비스에 융자 조건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3방식에 대한 것을 정리했고요. 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요 감정평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더 해서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 규칙과 공시가 기준법, 여기까지 해서 여기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감정평가 규칙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